안녕하세요.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온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재개발 현장에 나왔냐고요?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. 여기 반대편 이 아파트를 보러 나왔습니다. 한번 쭉 봐보실까요? 따다단 사가정역에 대장주 신축 대단지 아파트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고요. 야 여기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? 너무 신축 대단지다 보니까 정말 잘 지어놨어요. 상가, 상권도 괜찮고요. 네, 이렇게 중심하고 저 사이드 쪽에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.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정문이 두 군데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요, 강남권하고 진짜로 가까워요. 7호선, 사가정역 타고 여기 1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. 역세권 나와버리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사가정역에서 딱 타면요, 진짜 30분이면 강남 한복판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. 여기도 완전 빨간 주택, 노후화된 그 주택을 밀어서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멋있게 올려버리니까 이 가격이 계속 진짜 미친듯이 쭉쭉 올라가갖고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? 25평 기준 10억이 넘어갑니다. 매물 나와있는 거 보시겠습니까? 10억이 넘어가요.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준가를 알려드릴게요. 그 기준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? 제 라온이 그 공식을 발견했습니다. 그 공식에 딱 대입하면 수학 문제처럼 단순하게 쫑쫑 나와요.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. 이 아파트의 그 가치 가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. 그럼 공식에 한번 대입 한번 해볼게요. 가장 일단 저렴한 거 10억 5천만 원짜리가 있네요.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. 일반 평당가 얼마야? 3,970만 원. 그러면 3,9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3,950만 원 여기다가 나온 평당가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나올까? 연식이 벌써 또 4년 차고요.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4,250만원 나옵니다. 여기가 이 주변 일대가요. 원래 나온 평당가 4,000만원에 수렴해야 되는데 250만원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. 왜냐? 요즘에 최근에 7월달 넘어서 좀 조금씩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 9억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준가 다시 한번 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250만원을 25평 곱하면 얼마예요? 6천만원 정도. 그러면 10억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빼면 그게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. 이 아파트의 기준가는 얼마입니까? 9억 9천만원. 정확하죠? 아주 정확하죠? 네, 이 아파트의 기준가는 9억 9천만원. 그러면 최근에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. 9억 9천만원. 와 기가 막히다. 마지막에 실거래가가 찍혀있는 분이 마지막 9억 9천만원. 그 밑으로 거의 9억 9천 밑으로 사셨죠? 9억 9천 5백만원 사신 분도 뭐 그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사셨습니다. 그 기준가 안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. 30분 거리에 있는 이 입지는 황금 입지입니다. 중랑구. 중랑구 무시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. 내가 만약 이 주변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 한번 아파트를 사고 싶다 하시면 꼭 실거주 개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